안녕하세요. 저는 민식이 아빠 김태양이라고 합니다.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매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. 아, 누구야? 왜 그래? 왜? 저희 큰아들 민식이가 사고로 이제 SUV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. 나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. 큰아들 민식이가 막내 아들 민우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민식이가 우측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막내 아들을 데리고 건넜는데 반대편 차에서 오는 가해자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전망 주시도 안 했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라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정상인데 저희 아이를 치고 약 3m 정도를 더 간 후에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.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. 봤어.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.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스쿨존 안에 현행법상 경제속도가 30km 미만이에요. 근데 그게 도로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. 다 지워져서 도로에 있으니까 이게 오래되면 지워지잖아요. 여긴 30km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되고 부모님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두 분은 그 학교 앞에 이제 신호등 또 과속 이제 단속 카메라 설치를 설치. 이제 의무화하잖아. 속도가 30km 미만의 속도로만 달렸어도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인지가 돼서 그 정도까지 이르는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, 사실은.